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제가 사실 옛날부터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타투 있죠. 타투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뭔가 사회초년생일 때는 또 내가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어쩔지 약간 미래가 불분명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지 않고 해서 타투 하기가, 섣불리 하기가 조금 되게 망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것도 확고해지고 좀 길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타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꼭 할 건데, 하기 전에 오늘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제가 타투 용지를 사서 여기다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타투 이미지들을 찾아서 이렇게 인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타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크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머리를 막 씻고 나와가지고 머리가 되게 젖은 상태인데, 근데 머리를 꽂고요. 핀을 꽂아줄 거예요. 얼마 전에 되게 귀여운 핀을 하나 샀어요. 짠! 얘가 쿠롬이라는 캐릭터인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버전도 있긴 한데 얘가 오늘은 좀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이게 앞머리 자국이 안 남는 핀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써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똑순이 됐어. 제가 어제 술을 한잔 해가지고,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술 먹고 난 다음날 뭔가 피부도 좋아 보이고 약간 뭔가 미묘하게 예뻐 보인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됐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겁니다. 오늘도 파운데이션은 요거 네이밍, 짠! 요거 갖다가 발라볼게요. 요거는 진짜 그냥 무난하게 쓰는 파운데이션인 거거든. 여름이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량.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술을 마셨다 했잖아요, 어제. 근데 제가 요새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요새 운동을 하면 잡념이 사라지니까 진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또 땀 진짜 막 뻘뻘 흘리면서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가 약간 주량이 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상해요. 제가 원래는 약간 소주 한 병이 제 최고 주량인데 어제는 진짜 두 병까지도 마셨던 것 같아요. 되게 놀랐어요. 아,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약간 술 잘 먹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게 진짜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 하여튼 퍼프로 잘 펴발라줍니다. 다 됐으면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썹은 짜잔, 기존에 쓰던 게 다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쓰던 거 쓰다가 남은 거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 꺼냈어요. 이건 메이블린 제품이고, 하여튼 요것도 회갈색이에요. 저는 약간 눈썹은 회갈색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건 약간 심이 좀 뭉뚝해가지고 엄청 디테일하게 그려주는 편은 아닌데 최대한 좀 약간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약간 지향하는 컨셉은 뭐냐면 뭔가 치명치명하고 약간 다크한 느낌이죠. 딥한 느낌.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눈썹을 살짝 아련한 느낌으로. 자, 이제 요거 다 됐으니까 요거를 풀어서, 앞머리는 너무 또 오래 집어넣으면 길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아주 앞머리가 있으면 약간 메이크업할 때 조금 성가시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이 블러셔는 이거 3 컨셉 아이즈 누드 비치라는 색깔이에요. 이거 되게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라 저번에 한 통 다 쓰고서 이거 새로 또 구매했어요. 많이 발라도 그렇게 막 엄청 빨개지고 이러지 않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화장 초보자분들이 쓰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색감 이렇게 봤을 때는 완전 약간 살구색 빛이 진짜 많이 도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색감이 채워졌으면 코 끝부분에도 약간 핑크색 느낌을 살짝 줄 거예요. 그리고 턱 부분도 살짝. 됐으면 이제 요거 갖다가
조그만 브러쉬로. 아니 조그만 브러쉬. 되게 헷갈리네. 눈두덩이. 눈두덩이도 같이 베이스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요 안쪽 콧대 부분 쉐딩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쉐딩은 색깔이 다 약간 브라운 계열이 많은데 그걸로 하면 뭔가 항상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 베이스 색깔이랑 비슷하게 조금 뭐 톤 다운 시킨 그런 색깔들로 여기까지 그냥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하고 눈 밑에 다 됐고, 이제 이거는 맥 피치킨이란 제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제품인데 이것도 색깔이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뭔가 펄감도 있고 뭐지? 말린 장미빛 같은 그런 계열이긴 하거든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약간 짙은 느낌으로 많이 할 거거든요. 일단 이 제품 약간 대추 색깔 이름이 뭐지? 모노 아이즈 레드빈 라떼래요. 아, 팥 색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됐으면 이제 한 번 더 와일드 브라운, 모노 아이즈 와일드 브라운 이 제품으로. 이건 조금 더 진한 고동색, 나무색 같은 느낌이에요. 안쪽 쌍꺼풀 라인 조금 더 진하게 해줄게요. 그다음에 쌍꺼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뒤쪽만 조금만 더 색감을 좀 더 진하게 해줄 거거든요. 이거 이 제품으로 해줄 겁니다. 이거는 3 컨셉 아이즈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버테이크라는 제품이고 이 색깔, 이 색깔 사용해줄 거예요. 조금 더 붉은기를 살짝 추가해줄게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아이라인을 그릴 겁니다. 이거는 키스미. 자, 이제 아이라인 다 그렸고요. 이제 플레이 101 펜슬 이거 갖다가 눈 앞머리 있죠, 이 부분에 빛을 넣어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돌릴 때 뭔가 이렇게 광택이 살짝 느껴지게. 그리고 여기 애교살 됐고요. 이제 코랄 색깔 모노 아이즈 코드 터치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단종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색상은 진짜 많을 거예요. 완전 그냥 약간 그 복숭아 색깔, 피치색 이런 계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교살 먼저 해줄게요. 눈 앞머리 여기 코 뼈 부분 바로 옆에 있죠. 뭔가 콧대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마이 옴브레.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색깔이에요. 데일리로 진짜 많이 쓰는 색깔인데 귀걸이 조금만 빼줄게요. 됐고, 이제 앞머리를 내렸습니다. 다 됐으면 짜잔! 플레이 101 펜슬 5번 이 꼬리를 살짝 그려줄 거예요. 이제는 요거 투쿨 포 스쿨 요 제품 요거로 전체적인 색상을 좀 얹어줄 거예요. 하고 그 다음은 요거 이거는 짜잔.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엄청 레드빛이 많이 도는데 레드빛은 전혀 없고 이것도 거의 말린 장미빛이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마지막 그 아르마니 403번 이걸로 가운데 부분만 됐습니다. 자, 이제 화장은 다 마쳤고요. 좀 약간 어느 정도 스타일링 머리를 조금 하고 올게요. 옷이랑 요거를 좀 갈아입고 와서 타투 스티커를 붙여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스타일링을 마치고 왔고요. 오늘은 약간 뭔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웨테어를 해봤어요. 왁스로 전체적으로 해서 좀 약간 젖은 듯한 느낌, 비 맞은 듯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좀 해봤어요. 하고 이제 대망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짠, 타투 종이를 일단 하나 테스트로 먼저 해볼게요. 뭘 해볼까? 일단 이거를 자르고 자르고 이렇게 요 나비를 요 정도? 요 정도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껌종이 아시죠? 판박이 껌 이렇게 그 종이로 싸져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 비닐을 뗀 다음에 여기다 붙이고 물을 묻혀가지고 살에다 접착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자라랑 떼주고 진짜 재밌다. 꼭 물을 묻혀줍니다. 제가 지금 물을 옆에다 떠왔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실 이 영상 찍기를 엄청나게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투를 진짜 너무 요새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타투하면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 타투 만약에 할까 말까 고민되시면 이렇게 먼저 해보는 거 괜찮지 않나요? 되게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섣불리 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뭐 근데 타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모양을 해도 나중에 결국에 후회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미리 한번 해보면 조금 그래도 그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붙였고요. 와, 진짜 잘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자를걸. 짠, 여러분 보이세요? 이건 나중에 파우더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네 이거. 색감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저 사실 좀 이따가 당근마켓에 물건 팔러 나가야 되거든요. 큰일이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슥. 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원래 좀 약간 광택이 지금 돌잖아요. 막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약간 파우더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 돼요. 파우더 처리를 해도 이 광택은 그냥 남아있네요. 이게 아쉽다.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팔 있죠? 팔 부분이 은근 이 배치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이 타투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타투 메이크업 완성!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